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3, 40년 동안의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야 될것 같습니다. 세월호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1등이 되라고 강제하고 1등이 못된 아이들을 루저라고 해서 말하자면 폄하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 하나하나를 다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들을 정말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돌보고 노력하고 그런 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른들의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교육감의 위치에서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같이 성원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의 큰 물꼬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.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